BMW 우선 주행하실 때 우선 시동부터 우선 걸겠습니다. 네. 브레이크 한번 밟아주시고요. 실내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뭐 이제 BMW 원래 나와 있던 거랑 달라졌는데 뭐 크게 어려우시거나 그런 내용은 없으실 거고요. 네. 그리고 보시면 이제 기업 봉이라고 이제 저희가 진짜 멋지더라고요. 이게 이제 M 스포츠 패키지에만 아, 그래요? 들어갑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이거랑 이 부분은 이제 스와로브스키가 이제 콜라보를 했다고 예. 해가지고 이제 디자인. 혹시 여기서 추천하실 만한 시승 코스? 시승 코스는 저희가 소월로 쪽으로 해가지고 예. 이제 갈 건데 이쪽으로 쭉 가주시다가 1차선으로 이제 차선 변경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아래 시트 포지션은 신경 안 썼는데 조금 높은 느낌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서스펜션을 이제 강제로 이제 올렸다 내렸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단계예요? 지금은 제일 중간 단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속도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처리 심한 곳 같은 경우는 서스펜션 자동으로 이제 변경을 해주고요. 네. 그렇게 되고 이제 이 배기음을 액티브로 이제 일부러 만들어 놔가지고 아마 예. 좀 이따가 밟아보시면 조금 소음이나 이제 그런 게 듣기 좋게끔. 어차피 디젤이라서 자연 배기음보다는 아마 밝았을 때 사운드 들리겠죠? 아 원래 방향지시등이 이 소리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 지금이 노멀 모드를 하셨죠? 네 맞습니다. 스포트로 올려주실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직진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전 모델보다 이제 핸들이 이제 돌릴 때 그런 반응이나 그런 게 예. 이전보다 좀 부드러운 점, 부드러워진 점은 있습니다. 그렇네요. 오히려 약간 GLE 느낌인데요. 아, 그러시군요. 신기한 게 GLE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X5를 닮아가고 X5는 GLE를 닮아가고 지금 접점인다고요. 그 경쟁차종이다 보니까 예. 서로에 대해서 부족한 건 채워지려고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이런 부밍음은 스포츠 모드에서만 나오는 거죠? 일반 컴포트 모드에서도 이제 그냥 정차하고 계실 때는 이제 안 나오고 이제 악셀을 조금 많이 세게 밟거나 그럴 때는 소리가 소음이 이제 가속하면 소리 예쁘게 나올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도 이제 이전에 이제 뭐 디젤 모델이나 뭐 이제 그런 뭐 320기라든가 당연히 비교할 차종은 아니지만 예. 밟아본 소음보다는 이 X5 30D 이 차량에서 난 소리가 되게 좋더라고요. 아니 전에 아는 분의 그 6GT 차를 보니까 네. 네. 그 속에서 거의 그 디젤인데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후드를 열어보니까 아 거기 후드는 들리길래 방음을 잘 해놨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외관에서 밖에서 그냥 들을 때 있잖아요. 예. 밖에서 들을 때는 가솔린이든 디젤이든 좀 소리가 많이 나네 라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차량을 타보시면은 탔을 때는 소리가 안 난다고 외국분께서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어차피 X7 인터페이스도 이거랑 거의 비슷하죠?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뒷자리만 좀 달라지고 예. 앞부분은 앞쪽이나 그런 부분은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브레이크 부드럽게 먹히는 것도 좋네요. 네. 브레이크도 이제 저희가 M 스포츠 패키지 말고 이제 뭐 X라인 모델도 있는데 예. 그 모델 브레이크보다도 확실히 더 반응 속도도 좋고 예. 여기 이제 지나가시면 터널이 하나 나오는데 예. 그 터널 지나가셔서 좌회전을 해주시면 네. 그래도 이제 아마 서울에 있는 BMW 매장 중에 예. 저희 전시장이 그래도 시승 코스나 이런 거는 그래도 좀 좋아가지고 아 그래요? 그럼 지금 뭐 이제 강남이나 그런 데 시승을 하면은 예. 굉장히 막혀가지고 예. 시승을 고객님들 많이 못 하세요. 아 그건 그렇겠네요. 네네. SUV는 이제 애들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요. 네. 원래 카이엔 디젤 탄 다음에 파나메라 하이브리드를 갈까 그 카이엔 하이브리드를 갈까 놓고서 이제 두 대를 같이 시승해봤는데 아, 네네. 예.
애가 이제 둘 다 어리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짐차 하게 되더라고요. 네. 확실히 승차 가면 좋은데 여기서 한 번만 할게요. 네.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GLE는 승차 가면 좋긴 한데요. 네. 제거 운전하는 재미는 조금 덜하고 이제 그런 부드러움을 또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하시라고. 아 좋네요. 전에 X5랑 비교해봐도 확실히 좋아졌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뭐 벤츠랑 만약 조금 차이가 있다면은 예. 요새 벤츠는 다 이제 여기 다 일체형으로 나온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BMW는 여기를 이제 분리형으로 해놨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으면 예. 이 부분이 나가면 계기판까지 나가버리는 이제 그런 근데 이건 독립돼서 괜찮다는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이 서스펜션이 제일 단단한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제일 밑에서 한 칸 위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몇 단계 중에서요? 아 단단한 거는 지금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예. 네. 딱딱한 거는 이건 똑같이 딱딱한데 이제 높이가 아, 높이가요? 아, 네. 높이가 예. 제일 아랫단계에서 바로 예. 윗단계라고 아,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게 제일 지금 거의 단단한 쪽이라고 봐도 돼요? 네 맞습니다. 원래 저도 약간 단단하게 해놓고 다니는 편이어서 네. 그거에 비해서는 약간 지금 좌우로 밀리는 느낌은 있어갖고 네. 네, 어떻게 해볼까 싶었어요. 카이엔은 어떠신가요? 좀 단단한 어, 예. 어, 그 제일 이제 단단한 거 스포트 플러스로 해놓고 다니면은 네. 예, 그냥 딱딱. 웬만큼 달리는 거에서는 빨리빨리 달려도 걱정 없고 예, 핸들 훅훅 돌려도 잡아주고 거기다가 처음에 카이엔 디젤이었을 때는 휠 19인치로 시작했다가 네. 지금은 21인치로 이제 올려놨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길에서 그냥 돌릴 때는 웬만큼 예를 들어서 M4가 돌렸다 그러고 그냥 쫓아서 같이 돌려도 돼요. 21인치면은 다 좋은데 긁혔을 때만 속상한 것 빼고 다 있잖아요. 그럼 캘리퍼는 따로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저 차는 아, 하이브리드라서 아~ 예. 그러니까 여기에 계기판 바늘이랑 그 다음에 레터링이랑 휠 캘리퍼가 다 같은 그 약간 연두색 같은 색깔이에요. 아, 예. 아, 캘리퍼가 보니까 너무 이뻐가지고 저는 따로 하신 건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요즘 그 색깔로 도색해주는 업체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페인트는 구할 수 있으니까 예. 그걸로 해가지고 그냥 사람들 원하면 여기서 이제 고가 내려가시는 바로 우회전을 주실 거거든요. 네. 우측 차선으로 천천히. 저 컴포트를 한번 바꿔주시겠어요? 네. 생각한 것 엄청 편해가지고 컴포트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우회전을 해주시면 되는데 시선을 조금 더 원하시면 더 해보시면. 아니 괜찮아요. 여기서 우회전을 네. 해주시면 됩니다.